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대전 명문가들은 회덕과 유등천, 갑천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했는데요. 유등천 주변에 자리한 충주 박 씨와 밀양 손 씨 가문의 전통을 취재했습니다. 조재석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서구 도마동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를 지나 도솔산 입구에 자리한 충주 박 씨 대종중 제실입니다. 소량기 그윽한 도심 속에 충주 박 씨 선조들의 유호비와 행록비가 즐비합니다. 병조참의 병마 절도사, 참판, 참관, 감사, 의사, 의금부 도사, 영의정 등의 행록비는 충주 박 씨가 명문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실이 출입문인 소술 3문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웅장하여 충주 박 씨의 후손들이 번창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대전의 명문가들은 회덕 일원과 유등천, 갑천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해 왔습니다. 명문가들은 서로 혼인을 함으로써 세력을 키워 더욱 번창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충주 박 씨와 밀양 손 씨의 아름다운 인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외산문을 지나니 넓은 뜰에 제실인 영모자가 자리했는데요. 그 모습이 웅장합니다. 요 말 지금부터 약 600년 전 대전에 오셔가지고 참의궁 할아버지께서 여기 터를 잡으셨어요. 밀양손 씨하고는 이 참의궁 할아버지하고 동서간인데 큰 사위가 이 참의궁 할아버지, 작은 그 할머니가 손 씨의 그 할머니가 됐고. 영모제 현판 아래엔 가전, 충료, 세수, 돈목이란 가훈이 걸려 있는데요. 충료를 전해가고 정과 화목을 지켜가자는 뜻이랍니다. 영모제 뒤로 내산문엔 첨송문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개성에 잠들어 있는 조상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산문을 지나면 사당인 추원사가 있는데요. 충주 박 씨 시조를 비롯한 8세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제실 뒤편 산에는 충주 박 씨 선조들의 산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구 변동에 자리한 수정제인데요. 충주 박 씨 박진의 동서인 밀양 손 씨 손석을 비롯한 문중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실입니다. 소술 대문 좌우론 행랭차가 있습니다. 효원문을 들어서면 중앙에 수정제가 있으며 좌우엔 동제와 서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실 뒤편 산에는 손석을 비롯한 밀양 손 씨들의 묘가 있는데요. 이 묘가 있는 곳을 수정암이라 불렀는데 그로 인하여 수정제라 했답니다. 박진과 손석의 장인인 임근은 고려 말 공민왕 때 호서백으로 부임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올라갔으나 고려의 국세가 기울어지는지라 관적을 내려놓고 대전으로 입항했습니다. 임근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을 두어서 대전의 세전지를 큰 사위 박진에게 내동 일원을 주었고 가장동 일원은 둘째 사위 손석에게 주었습니다. 대전의 충주 박 씨와 밀양 손 씨가 충료의 명문가로 번창한 것은 임근의 후독한 배려가 큰 역할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들 양 집안의 후손들은 외조부인 임건의 제사를 번갈아가며 600여 년이나 외손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몸의 근원은 조상입니다. 이 몸의 뿌리인 조상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600년이나 외조의 제사를 수호한 집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 박 씨와 밀양 손 씨의 아름다운 애손봉사 전통을 전해드리며 퇴색해 가는 효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CM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